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은 게 커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 좀 경기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후반인데 이거는 전반 없네. 봐봐. 내 일단 보여줄게. 잘 봐요. 이 문제 좀 하나 보여줄게. 여기서 이거 봤죠? 여기 갔죠? 잘 봐요. 뒤로 갈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왔어요. 큐점 줬어요. 일단 큐점 됐어요.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된 거고. 자 보세요. 수비수에 따라옵니다. 여기서 따라와요. 근데 본인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크로스를 올리건 뭘 하건 여기 봐봐요. 우리 공격수는 여기에 있어. 얘는 너무 앞서 있네.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더 웃긴 여기서 더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최악의 길로 가는 게 뭐냐면 수예요. 여기서 수싸움인데 여기 뒤에 따라와요. 내가 만약에 가다가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면 줄 곳들이 굉장히 많이 정해져요. 더군다나 침투하는 크로스까지 올 수 있는 세 가지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수가 있는데 본인이 여기를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본인의 그 수들을 다 버려버렸어. 앞에 가면 고립된단 말이야. 내 수비수들은 내 뒤에 있어. 내 수비수는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탈압박을 벗겨내고 줘야 돼.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돼? 얘네들이 쭉 가버려요. 오기 전에,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이드로 가면 페나 어서 오세요. 보세요. 일단 이겨냈어. 일단 봤어. 가면서 이쪽을 보는 거야. 어? 없네? 그럼 무조건 난 여기서 돌아줘야 돼. 일단 요만큼 갔어. 따라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딱 돌았어. 돌고 이쪽으로 갔어. 그럼 여기 수가 있겠죠. 지금 다 따라오죠. 여기 레이더 보세요. 여기 미니맵 여기 다 따라오잖아. 여기는 공격팀 뒤에 있고 죽어가 된다고. 이렇게 티피타가. 근데 가면서 본인이 버려버렸어. 없는 거야. 크로스밖에 없어.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알겠죠? 이게 컷백 말하는 거야. 제가 이게 컷백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이게 가다가 오는 게 이게 컷백 방식이야. 맨날 크로스만 보려고 하더라고. 경기를 보니까 가다가 위에 보고 컷백 주고 하면은 진짜 여기 다 열려있어. 여기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컷백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주라는 게 아니야. 돌고 위로 가서 한번 벗겨낸 다음에 주는 거야. 알겠죠? 갈게요. 이게 강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한 가지 수만 봐서 그래. 두 가지 세 가지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세 가지의 수를 하기 위해서 그 유리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고립된단 말이야. 자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곳으로. 채팅창 안 올라가 집중하고 있어. 이럴 땐 또 집중해요. 우리 시청자 이럴 땐 또 집중하거든.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잘해. 봐. 똑같은 거잖아요. 가장 많이 갔어. 이렇게 있어. 수가 좀 많이 있죠. 이쪽으로 주고 침투하는 선수에게 찔러줘도 되고 이쪽으로 주고 얘를 다시 보내서 원투패스를 받아도 되고 수가 여러 가지 생기잖아. 쫙 이렇게 있어 우리 선수들이. 그렇죠. 이게 4123의 장점이란 말이야. 4123은 사이드에도 있고 중앙 미드필드도 올라오기 때문에 4123 장점이 좋아요. 짧게 가야 돼. 자 먼저 여기서 내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 침투합니다. 침투할 때까지 이게 실수하는 거거든.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침투하고 있는 선수를 자기가 스스로 멈추게 만들어. 짧은 패스를 빨리 주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공간이 많아요. 봐봐요. 잘 봤어.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요. 나는 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기다렸어. 벌써 돌면서 바로 줘버렸죠. 침투하는 선수한테.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잡고 서 있었으면 이 선수는 여기까지 쭉 침투했어요. 얘네들은 역동작 걸리겠지. 그럼 침투하는 선수한테 스루패스를 줘버리면 왜 멈췄지? 스루패스 줘버리면 1대1 찬스가 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얘가 뒤에 있는 선수한테 S패스를 주면서 스스로 침투를 멈추게 만들어버렸어. 내가 버린 거야 이건. 내가 공격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공격 방법에 공격 계속하는 데 약간 문제점인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생각보다 잘해. 진짜로 생각보다 잘해. 놀랬어.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수비할 때 보세요. 이건 진짜 잘 바꿨어. 근데 이렇게 수비를 안 해. 자 일단 벌어졌어요. 내가 한번 막았어. 커서를 바꿔서 얘 물러났죠. 머리 물러났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선수를 잡아놔야 돼. 여기든 이곳에 있는 사람들. 얘는 냅두고 센터백은 냅두고. 센터백 잡는 게 제일 안 좋은데 보세요. 잘 바꿨어요. 자 캐디라 볼게요. 계속 수비. 이거 버려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갖고 지금 이게 원컷을 수비라고 하거든요. 원컷으로 계속 도는 거 이게 통하긴 해. 월클 3부까지 통할 거야. 근데 그 뒤로 안 통해 이게 수비가. 그 사람들하고 하면 안 통해요. 야 이거 지금 캐디라 벗겨졌어. 이 컷을 바뀌는 게 늦은 거야. 빨리 여기 왔어야 돼요. 여기 만약 이 사람이 여기 잡고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힐플릭 치잖아.
자동 수비여가지고 그냥 벗겨져요. 그냥 커서 빨리 잡고 있어야 돼. 커서 바뀌는 게 너무 늦어요. 지금 벌써 바뀌었어야 돼. 어, 없잖아요. 꿀 먹네. 아, 꿀 먹는 거예요. 반응이 늦으니까. 꿀 먹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조금 유의해서 보이세요.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이거만 수비할 때 이거만 빨리 커서 바꾸는 거, 가까이 있는 선수 바꾸는 거, 그리고 좀 기다리는 거, 컵백 크로스 이건 하지 말고, 알았지? 크로스 하지 말고. 네, 크로스 하지 말고. 크로스도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잘 올리는지. 크로스 아까 진짜 좋았고, 여크는 정크도 두 개가 있었는데 정크는 날렸어요. 네, 헤딩 타이밍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아우 그래 우리 뷰라 어서 와 고마워. 그거만 아까 그거만 신경 써요. 네. 그래 지금 전기 진짜 좋아요. 이제 말을 해줄게 하면서. 네. 잠깐 기다려야지. 그렇지. 좀 기다리고. 그렇지. 오케이. 아, 여기 저기 딱 저 저기서. 저기가 어렵잖아. 여기 그냥 뒤에 바로 뒤에 있었는데 안 줬어. 바로 뒤에 있었어. 너무 사이드만 봐서 그래. 바로 뒤에 있었어요, 혼자. 너무 사이드 쪽만 보니까 그래. 당황해서. 보세요. A 패스는 좋지 않았어요. 공간에 비어 있는 선수도 있는데 바꿔야지 그래. 커서. 늦었잖아. 커서 늦었어 이거. 위험했어 진짜. 오케이. 좋았어. 한번 볼게요. 자, 가요. 돌아봐요. 지금 돌아봐요. 지금 오고자 지금 그렇지. 됐어. 아래 야, 아래 또 비어 있어요. 방금 나지 찬스가 나지. 아래 또 있잖아. 4123이 장점이란 말이야. 사이드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 이거. 우리 팀 선수가 사이드 쪽에. 그래서 그냥 돌아요. 그냥 안 붙어 있을 땐 그냥 돌아도 돼. 그리고 그 무조건 침투하는 선수한테 주지 말고 4123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거치고 준다고 생각해봐. 다른 데 한 번 가까운 데 죽어 준다. 침투하는 선수한테 줄 때도 다른 데를 한번 줬다가 찔러준다. 이거 이 생각 해야 돼. 오케이. 좋아요. 봐봐. 방금도 또 씻기 자연스럽게 눌렀지? 아, 옆에 있어서 그만. 그거는 방금은 내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누를 필요가 없어. 캐릭이 이겨줘 그냥. 오케이. 그렇지. 거쳐야죠. 방금 사이드 주려고 했어 위에? 네. 아, 그랬으면 됐어. 자기가 못한 거니까. 생각만 맞으면 돼. 그 정도 씬은 괜찮아요. 그런 건 좋아요. 올라가네. QW 말고 지금 모든 패스 있죠? 사이드 째줄 때. Z수로 알죠? ZW. 안 써봤어요. 수로 패스 알지? 수로 패스 앞에 그쪽에 있는 검지손가락에 있는 거 같이 누르면서. 제트 알지? Z랑 수로패스 같이 눌러주는 거야. QW 하는 공간에 QW 하지 말고 Z수로 하는 게 더 좋았어. 계속 지금 QW 때문에 터치가 안 좋은 거야. 뭘 높이 떠오는 공보다 바닥에 있는 공이 터치하기 더 쉽잖아. 잘하고 지금 진짜 잘하고 있어. 왜냐면 왜 잘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안 되는 게 맞아. 왜냐면 원래 본인이 하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게 맞아. 답답한 게 정상이야. 답답한 게 정상이야.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본인 걸로 만들 수 있어. 밑에 늦었어. 자세를 제대로 잡아야 돼. 캡틴 코끼리님 별풍선 300개 오, 감사합니다. 바나루 잘 가르쳐줘. 어휴 또 캡코가 또 우리 300개 고마워. 브라보. 어, 역시 우리 캡코. 캡코는 나랑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캡코 준비. 방금 커서 좀 늦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 괜찮아. 지금 이거 익숙해지면 된다니까. 지금 훨씬 좋아요. 그리고 큐 보낼 줄 알죠 선수? 네. 큐를 보내고 시작해. 지금은 안 되고 지금 더 봐봐. 가다가 뒤에 와요. 돌아봐. 옆으로 왼쪽으로 돌아봐. 이거 한 번에 돌려고 하네. 됐어. 일단 어찌됐건 됐고. 오케이. 아래쪽 오케이. 때려봐도 돼. 근데 저 중거리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달리기 이렇게 누른 상태에 뒤 눌러서 그래요. 달리기 한번 눌러놓은 다음에 떼고 D를 눌러야 돼요. 달리기 누르면서 손에
그러면 저렇게 나가고. 보내도 돼요? 아래쪽으로 가까운, 제일 가까운 곳만 봐. 제일 가까운 곳만. 우리 사일리장잖아. 제일 가까운 곳만 봐. 또 뒤에 있잖아요. 그렇지. 뒤에 있고. 제일 가까운 곳. 그러다 보면 열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 아래. 오케이. 됐어. 마무리. 좋았어. 기다려. 얼른 사람이 안 오면 기다리면 돼. 그럼 저렇게 열려요. 패스 가장 가까운 곳을 보고 기다리고 지금 그대로 운영했잖아요. 기다렸다가 빈 공간에 딱 주고 슈팅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예, 그렇지.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 줘요. 오, ZS도 좋았어. 그렇지, 가장 가까운 곳. 그렇지. 다시 한번 주고 조금 더 빠를 필요 있을 것 같아. 아래 기다려. 이제 기다려. 왔을 때는 기다려. 그렇지. 침투하는 거 보고. 그렇지. 줘요. 아래 또 기다렸다 아래. 방금 때 잡았지. 아래 줘야지. 아래 줘야지. 아래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돼. 패스 빠르게 풀고 와서 박스 앞에서 잠깐 기다려주는 거야. 우리 침투를 기다려주는 거야. 커서 바꿀 때 난 이걸로 바꾼단 말이야. 이거 어차피 보이니까 잘 봐요. 이게 뭐냐면 가까운 내가 움직이는 쪽으로 치면 바로 바뀌어. 이렇게 그거 알아요. 상대가 줘보자. 아까 너 뭐였냐면 이거 잠깐 기다리면 이건 이렇게 나와. 계속 크로스 올릴 때도 대각 보고 이렇게 올리면 돼. 그래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 대각, 이쪽 대각. 지금 볼게요. 붙었을 때, 커서 바꿔버리죠? 잘 봐요. 이상한 거. 붙었어. 커서 바꿔버려. 커서 바꿔버려. 지갑 빼죠. 봤어요, 방금? 뺏는 거? 자동수리. 맡기는 거야. 자동수리 맡겨. 방금 뺏는 거 맞죠? 이거 바뀌었는데, 지가 와서 워커가 붙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자동수리 다시 심해졌어. 기다릴게요. 박스 왔을 때 이거 가면 안 돼. 고립되면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야. 할 게 많아. 맞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치? 여기랑 여기 다 있었단 말이야. 갑니다. 방향 전환 해줘요. 뭐야? 가다가 4123이기 때문에 돌면 이쪽에 항상 있어.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붙었을 때 사람 붙었을 때 이렇게 주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 붙으려고 할 때 주고 붙었을 때 주고. 공간이 되게 많잖아. 가장 짧은 공간에다 주면 된다고.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만 하면 돼요. 티키타카를 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뺏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돌 방향을 내가 미리 예상해서 그쪽에 간 거야. 그쪽 상대방 공격하러 줄게. 그래요? 갑니다. 가서 풀어버려. 어떻게 붙죠 지금? 내공이네. 쉽지? 굳이 내가 얘가 어디로 돌까 고민 안 해도 돼. 붙여놓고 이거 눌러서 풀어버리면 돼요. 이거 다 통해. 챔피스까지 통해. 이것도 이거 다 통해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까? 이거 해놔가지고 오히려 난 이거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몰라. 이걸 해놓으니까 뺏기죠. 이거 봐봐. 내가 시키 안 눌렀는데도 내가 등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못 뺐죠. 그러니까 방향키로 그냥 돌으라고 하는 거야. 괜히 C를 누르면 내가 느려져. 잘 봐. 이것도 커서 풀었어요. 풀습니다. 커서 풀어요. 안 되지. 다시 바꿔. 풀어. 또 풀어. 이런 식으로. 침투하죠. 풀어버려 그냥. 자동으로 다 뺐잖아.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돼. 다 뺐죠. 안 되면 다시 바꿨다 풀고 다시 바꿨다 풀고. 이 어려우면 내가 수비가 자신 있으면 해도 돼. 내가 커서를 잡고. 나는 얘 정도는 수비는 그냥 다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냥 해도 돼. 가다가 또 컷백 봅니다. 짧게. 계속 짧은 공간 줘요. 주고 아 붙어. 붙지? 붙어. 주고 주고 계속 짧게 기다려. 주고 붙잖아. 계속 공간 나죠? 빈 곳이 나죠? 네. 어, 계속 빈 곳이 나잖아. 붙었어. 돌아. 내가 지금 시키 한 번도 안 써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한번 해봐요. 기다리고 방향키로만 쉽게 눌려. 이쪽으로 돌고. 이게 너무 한 번에 돌려고 하니까 딱딱 멈추는 거야. 천천히 이렇게 돌리는 거야. 돌릴 때 내가 이렇게 확 도는 것보다 천천히 도는 게 나잖아. 기다리고 주고 또 앞에. 그렇지. 어 잘하네. 오 좋아요. 붙었어. 또 줘. 그렇지. 기다려.
죽어. 아래 있잖아. 그렇지. 내가. 어, 피케. 어, 피케 안 되네. 끝까지, 끝까지. 밥 못 먹게 하면 짜증 겁나 낸다고? 아니야. 와, 뭐함, 뭐함. 좋아. 기다려. 그리고. 아, 눌렀어. 알아. 방 누른 거 봤어, 봤어. 맞아요. 잘했어, 잘했어. 자, 뒤에, 뒤에 주고. 그렇지. 아래 주고. 이제 내려와야지.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좋아. 오케이. 방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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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괜찮아. 잘했어. 아, 이게 지금 아까 그 수비 그거 풀어놓으니까 블리트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니까 지금 캐디라도 올라오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격이 좀 편한 거야. 후방도 요새 잘 안 걸어. 워낙 애들이 선수 능력치가 좋아해서. 그렇지. 좀 기다린 거 좋아. 기다린 거 좋아서 막 기다린 것도. 기다린 거 좋았어. 좋아. 천천히. 안 붙잖아. 천천히. 스스로 뺏길 필요가 없어. 좀 약간 공간이 있을 때는 좀 쳐도 돼. 그렇지. 그렇지. 기다려. 아래 기다려요. 밑에 침투하네요. 그렇지. 또 죽어도 되고 뒤에. 가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돌아라고. 그렇지. 할 곳이 많잖아. 그럼 찬스 이렇게 많이 나네. 올려주고. 방금 A 올려도 돼요. 알았지 이제. 너무나 많잖아 찬스가. 자꾸 기다려 하니까 바나루 시바겐 닮았네. 어? 올려도 돼. 그런 거 올려도 돼요. 아니면 젤트 했어야 되고. 존똑이라니. 이겼다. 축하합니다. 이거 연습할 수 있겠어요? 네. 어때? 괜찮아요? 네. 이거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봅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지 방송 들어가서 볼 거예요. 네. 배고프죠? 네. 먹어야지 이제. 여러분 우리 랍스터 먹방하자.